안녕하십니까. 김효석입니다. 오늘의 이야기의 주제는 세 가지만 말하라입니다. 이 3이라는 숫자를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한국 사람 특히 3을 좋아합니다. 가위바위보도 3세판, 그렇죠? 우리나라를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하고요. 고스톱 치는 거 어떻습니까? 전부 3점이죠? 쓰리고 광도 3개, 띠도 3개, 예. 3번 싸면 또 3점 나죠. 그래서 누구나 한 10분만 배우면 고스톱을 다 친다고 그래요. 또 컵라면도 3분, 뭐 어디 가서 즉석으로 또 3분, 3분 정도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. 설득을 할 때도 세 가지를 이용하면 상당히 설득을 잘할 수 있습니다. 어느 광고 회사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. 나중에는 광고 회사의 CEO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. 이분이 국장 시절입니다.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, 자, 이 회사의 뭐 장점 세 가지, 뭐 제품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소고점 세 가지, 원, 투, 쓰리 계속 세 가지만 얘기했더니 광고주가 좀 짜증이 난 거예요. 아니 그 저 박 국장, 아니 우리 회사가 세 가지밖에 없어. 한 여러 가지가 있잖아. 한 일곱 가지 해야지. 뭐 이렇게 너무 적은 거 아니야? 이럴 때 이분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. 사장님, 제가 잠시 좀 실례 좀 하겠습니다. 귤을 하나 들더니, 자, 귤을 하나 던지겠습니다. 받아주시겠습니까? 하고 던졌어요. 딱 봤습니다. 어우, 나이스 캐치. 잘 받으시네요. 이번에는요, 제가 바구니채 던지겠습니다. 그리고 바구니를 든 거예요. 확 던지는 신중을 했더니, 이 사람이! 제가 만약에 이 귤을 바구니채 던졌다면 사장님은 과연 몇 개나 받으실 수 있을까요? 한 개도 못 받습니다.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가 오면 고객은 단 하나의 정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. 세 가지 이상은 안 됩니다. 라고 얘기했습니다. 저도 같은 공감을 했어요. 제가 교수가 되기 전에 쇼스 생활을 한 4년 정도 했습니다. 그 전에 이제 아나운서를 했고요. 그 전에 영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영업을 했던 경험과 아나운서의 어떤 그 방송 경험이 살려져서 쇼스를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요. 그때 저의 철칙은 절대 많은 정보를 주지 말자. 세 가지 이상은 주지 말자 였습니다. 근데 이 세 가지가 아무거나 세 가지가 아닙니다. 무조건 세 가지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. 대주제 A, B, C 이런 식으로 동등한 힘의 균형을 갖고 있는 A, B, C여야 됩니다.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사람이 오래 살려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. 또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수면하고 깨어나시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습니다. 자, 규칙적인 식사, 규칙적인 운동, 규칙적인 휴식. 이렇게 일관성 있게 A, B, C로 갔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어떻습니까? 사람 오래 살려면 세 가지를 규칙적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규칙적인 식사, 규칙적인 운동, 규칙적으로 건강식품을 챙겨 드십시오.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. 건강식품을 챙기는 건 좋죠. 하지만 식사라는 부분과 겹칩니다. 또는 규칙적인 식사 안에 건강식품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. 대주제 밑에 소주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무조건 세 가지를 뽑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힘을 갖고 있는 세 가지를 뽑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. 오늘은 설득을 잘하려면 세 가지 이상도 그 이하도 하지 마라. 물론 그 이하는 가능하도 가능하겠죠. 하지만 세 가지 이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실습이라든가 순서는 어떻게 할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.